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숨겨진 최고의 비경을 찾아라. 미스터리 사진엔 불가능이란 없다. 사진 한 장 달랑 들고 떠나는 미스터리의 사진 앙커 대한민국. 338번째 미션 지금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의 사진 앙커 대한민국. 이번 주 미션 장소는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첫 번째가 바로 이순신. 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예요. 잘하네. 이순신 장군님과 제가. 그리고 이 세 번째 힌트는요, 바로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바로 아리랑인데요. 어딘지 딱 아시겠죠? 바로 이번 주 미션 장소는 전라남도 진도군이고요. 저희는 이 진도에 있는 울림산방이라는 곳에 먼저 나와봤거든요. 이야. 고택과 배롱나무가 어우러진 한국의 풍경화 같은 이곳은 조선시대 화가였던 소치 허련 선생이 그림을 그리면서 여생을 보냈던 화실인데요. 아, 그래서 힌트가 되군요. 지금은 진도. 진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름 풍경을 만날 수 있는 명소라고 하네요. 아,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곳 진도에서 저희가 찾아야 할 미션 사진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짠! 진도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인 노을 사진. 이야. 근데 진도는 사면이 바다 아닌가요? 일단 여기 지금 진도가요, 제주도 거제도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거든요.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섬의 모양을 단서로 해갖고 하나씩 하나씩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명품부터 한번 볼까요? 명품이요? 갑자기 무슨 명품인가 했는데 진짜 진도에 명품관이 있습니다. 어허.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진도 명품관이라는 게요, 어떤 곳인 거예요? 진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 진도에서 나오는 거를요? 네네. 와,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이 진도에서 나오는 것들인가 봐요. 여기 송가인 씨도. 요즘은 진돗개보다 더 유명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나 사진 한 번만 다들 같이. 진도가인. 진도 인기 스타와 생생정보 인기 스타의 만남. 그리고 지금 여기가 보시면 대표적인 그 진도의 특산물이거든요. 여기서 그럼 어떤 게 제일 유명한 거예요? 진도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진도 울금이 유명하고. 아, 울금이 재배가 많이 돼요? 네. 진도 전복은 다 알아주는 유명한 제품들입니다. 청정한 바다가 둘러싸고 기후가 따뜻해서 먹거리가 풍요로운 진도. 그래서 저희가요, 이 진도의 전복과 진도의 울금을 이렇게 같이 쓰는 식당이 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한번 찾아와 봤거든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아니, 근데 울금을요 왜 이렇게 다 넣는 거예요? 울금이 장내장에 좋아요. 아, 울금이요? 네,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게 울금이에요? 네. 카레 맛이 날 것 같은 그런 색깔이거든요. 생으로 먹어도 돼요? 아이고. 이제 쎌 것 같은데. 뭐야 이게? 옛날 어른들이 쓰다 가면 보약이라 했어. 보약. 이거 이 친구도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많이요, 많이. 진짜 맛있네. 반응이 아니었던 것 같아. 아니야. 와. 와. 야, 노래졌어요? 진짜 약 먹은 것 같아요. 네, 보약이요, 보약. 아, 쓴 게 보약이라고 하니까. 네. 그래도 이게 노화에 좋고, 네. 소화 잘 되고. 아, 소화에도 네. 잘 돼요? 그러니까 너무 쓰니까 음식에는 조금씩만 넣어요. 아, 많이 안 넣고요? 네, 아주 조금씩. 미스터리 소화는 잘 되실 때. 울금은 소량만 넣어도 전복의 맛을 살려주는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데요. 건강은 물론이고 맛과 군침 도는 비주얼까지 모두 잡은 진도 특산물 한상. 얼른 맛보러 가야겠죠? 누가? 우리 미스터리가요. 아, 부럽다. 전복 살도 굉장히 탱탱하고요. 약간 그 전복의 비린맛도 이 울금 때문에 그런지 진짜 싹 사라지고 와, 고소한 맛만 남았어요. 자, 이제 정보 좀 얻어볼까? 지금 이런 장소를 진도에서 찾고 있었거든요. 어? 저긴데? 저 장소! 오늘 미션 쉽게 풀리겠는데 미스터리?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저 잘 모르겠는데 여기. 그냥 여기 붙여놓으신 거구나. 네. 와, 그러지 마시고. 네. 진도 타워 한번 가보세요. 진도 타워가 케이블카 있거든요. 바닷가 그쪽 다 보여요. 오호.
와,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이 케이블카가요, 원래 여기 있었나요? 작년 9월부터 운행했던 케이블카입니다. 작년 9월이요? 네, 저희 이제 케이블카는 이순신 장군님이 싸우셨던 바다 위를 횡단하는 케이블카로 밑에 바다를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 이순신 장군님이 싸웠던 그곳을요? 저 얼마 전에 영화 봤어요. 진도 타워와 해남의 우수형 관광지를 오고 가는 해상 케이블카인데요. 사방이 모두 유리로 되어 있어서 막힘없이 시원하게 바다 풍광을 감상할 수 있고요. 가장 큰 매력은 역사의 현장을 지나간다는 거. 여기군요. 지금 이 옆에 보이는 이 진도대교, 진도대교 이 아래에 있는 이 바다가요, 그 유명한 바로 명량해협입니다. 이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울돌목이라고 하거든요. 이순신 장군님이 여기서 바로 해전을 치르신 거죠. 와, 진짜 보면 바닷물이 막 이렇게 돌아요, 돌아. 엄청 이게 신기해요. 휘몰아치는 이 물살 보이시나요? 바로 이곳이 명량대첩의 승전지인 울돌목인데요. 지형적으로 폭이 좁고 수심이 얕다 보니 물고기도 힘겨워할 정도로 조류가 빠르답니다. 이 울돌목 회오리를 하늘에서 직관할 수 있는 유일한 케이블카라고 하네요. 오. 이제 지금 이런 섬들의 모양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이런 모양인데 다도해답게 진도바다엔 크고 작은 섬들이 많습니다. 거의 지금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런 모양은? 아,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하지만 미스터리에게는 아직 삼면의 바다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탔던 이 케이블카가요, 진도의 북쪽 바다거든요. 아직도 진도에 지금 바다가 너무 많아요. 일단 이 진도 분들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하우스에서 한번 여쭤볼까요? 이번엔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 우와, 망고인데요? 망고요? 진도에서 망고가 자라요? 우와. 와,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지금 다 망고 맞는 거죠? 네, 이거 다 애플망고. 우와, 망고 중에서도 진도까지 애플망고예요. 애플망고요? 네, 예쁘죠? 야. 진도가 남쪽에 위치해 있어 기온이 따뜻하다 보니 아열대 작목을 재배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라고 하네요. 일반 망고 나무들이 이렇게 원래 커가지고요,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이렇게 좀 이렇게 낮게 만드신 거예요? 일부러 낮게 키우고 있어요. 와, 이 정도가 지금 딱 익은 건가요? 자두 색깔 아직 정도는? 여기는 수확이 아니고요. 네. 옆에 보시면은 와, 완전 빨갛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거를 애플망고 이렇게 약간 사과 빛깔이 나갖고 애플망고예요? 위쪽에서 네. 이렇게 와, 네. 오, 단단한데요 되게? 네. 물렁거리지 않아요? 이게 제 자랑 같은데 제가 농사를 정말 잘 지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네. 한번 잘라봐. 네. 아, 잘라봐도 돼요? 네, 되죠. 우와, 귀한 건데요. 우와, 색깔 보여. 벌써. 우와. 색 놀았네요. 야, 자르면서 향이 난다. 네. 와, 향이 확 나요. 얼마나 달콤할까요? 이게 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까주시면은 이렇게. 와. 이야. 큐브처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익은 후에 수확하기 때문에 맛도 향도 더욱 진하다는 진도산 애플망고. 어, 얼마나 쫄깃할까요 또. 와, 난리 난다. 진짜 부럽습니다. 아, 부러운 눈빛을 보내던 조연출도 한 입. 야, 야. 향이 입안에서 향이 확 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고를 사실 많이 접하는 과일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망고 향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뭐 이런 과자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먹어봤는데 진짜 망고를 먹어보니까 달라요, 달라. 차원이 다른 맛이에요, 이거는. 힘들지는 않아요,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같이 하기. 부부 아니에요. 네? 남매예요. 안 닮았나요, 저희? 안 닮았나? 어, 약간 닮았다. 닮았어요. 아, 죄송해요, 나. 아유, 괜찮습니다. 그럼 오해 많이 받으시죠? 네. 종종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더 이상 오해 없길 바랍니다. 아니, 이거 밥은 뭐 하시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애플망고를 그냥 망고 빙수나 요거트 이런 거에 많이 드시잖아요. 네. 태국에서는 망고 밥을 주식으로. 망고 밥이요? 네, 망고 밥을 주식으로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특별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망고 밥이요? 네. 너무 생소한데요?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게 너무 비주얼적으로다가 너무 처음 보는 비주얼이라.
어, 맛있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이제 부모님들이 보면은 이거 약간 등짝 스매싱 그런 음식인데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조합인데 맛이 어떻습니까, 미스터리? 어때요? 어때요? 맛있네. 뭐야 이게? 찹쌀떡 안에 과일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 맛이에요. 묵지 같은. 네네네네. 이제 미션하러 떠나볼까요? 저희가요 지금 진도에서 이런 장소를 지금 찾고 있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저기 윗동네 가시면은 네.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쪽 가셔서 한번 여쭤보시면 오래 사신 분들은 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르신들은 웬만하면 다 아시니까 아마 알려주실 것 같아요. 이 지금 여기 보이는 논을 좀 지나서요 저 위쪽 마을 어디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뭐 지금 하고 계세요? 네, 지금 미끄라지 잡고 있습니다. 네? 미꾸라지. 미꾸라지요? 예. 오, 미꾸라지가 있구나. 미꾸라지 화도 많으니까 이 통발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건져가지고 잡는 거예요. 저기요? 예. 아, 저 통발에? 오, 오, 오! 아, 많이 들었다. 오! 많이 들었다. 이건 빼야되는데? 오, 진짜다! 그냥. 그럼 먹이를 넣는 거예요? 이 안에? 안, 먹이 안 넣어요. 먹이를 안 넣어놔도? 안 넣어놔도 이렇게 들어. 여기 한 마리 있으면 지금 집인 줄 알고 미꾸라지가 다 모여요. 이렇게 약간 어두운 곳, 네. 풀밑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은 습성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는, 막 파고드는? 네, 이렇게. 논두렁에서 잡은 이 자연산 미꾸라지가 오늘 마을 밥상의 주인공이랍니다. 주민들 모두 모여서 추어탕을 만들어 드신다는데요. 야, 보양의 최고죠. 추어탕처럼 이렇게 몸보신하기 좋은 음식이 없어. 그래, 아주 이거 보양이 여름에는 이거 한 그릇씩 잡수면은 거뜬해. 잠시 농사일이 한가해지는 요맘때 소포리 마을에선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추어탕을 즐겨 먹는다는데요. 미꾸라지 특유의 비린 맛을 없애는 마을만의 비법도 있습니다. 아, 이게, 아, 이걸 또 넣어야 되는구나. 꼬박이 뭐, 요리야, 만납지. 요리야, 기린내 안 나고, 만납지라. 당에 입사, 여라, 방에 입사. 방아 입사, 방아 입. 방아 입? 응. 야, 향기 아, 그 향 나는 그거요? 네, 들어가야 돼. 오늘 그냥 오, 그렇구나. 너무 맛있을 것 같다. 좋네. 아니, 이렇게 해갖고, 이제, 얼마나 끓여야 돼요? 예? 30분. 30분 정도? 네. 아주 다글다글 달아지게 끓어야 이 추어탕은 맛있는 것이요. 진국이 나와버려. 다글다글 끓어야. 이런 때는 모자를 콧볼로 쓰고 하는 것이 요렇게. 모자를 헤트러지게 써, 이렇게. 이장님은 진짜 속이 너무너무 좋아요. 인기가 많으시네요.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으신. 아, 그런가 봐요. 잘한게 여자가 저 여자한테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이장님은 여자 주인이랑 내가 돈만 지방 금방 갈라슬란 걸 따라. 돈만 내려놓으면 잘려. 그러면 오더니 밥 싸 먹으러 가요. 아, 돈을 잘 내셔서. 네, 돈을 잘 내. 아이고, 아이고. 이장님 저도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아, 그래요? 다 사들이지. 아, 우리 마을 홍보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근데 저기 저거는 뭐예요? 우리 마을에서 전래대로 내려오는 토속민요 10여 가지 이상 되는데 네. 그거를 계속 전승 보존하는 전수가. 아, 마을에서 그냥 내려오는 민요를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거 한번 보여줄까? 네?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박이에요 박. 쫄딱 한다 두들라오. 옛날에 네. 전통 말로 둥덩이 타려. 운동의 타령. 사람이 많아졌네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아이고 다리야. 옛날에 무덤 끝에는 네. 악기가 없으니까 이런 것 갖고 이놈을 뜯음으로 장단 침수로. 아 이렇게. 소리가 정말 구성지죠. 이 소포리 마을에선 소리를 청하면 언제든지 흥이 넘치는 남도 민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와, 멋있다. 아유, 이거 좋네요.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추어탕 먹으러 가지라. 아 이제 끝났으니까. 예. 노래를 부르는 동안 얼마나 맛이 진하게 우러났는지 이 국물만 봐도 깊이가 느껴지시죠? 뜨겁게 얘는 잡수고 있다. 아 이렇게요? 뜨거니까 지금. 와. 용암처럼 뜨거워도 한 입에 꿀꺽. 와, 아 이거 한 입 먹자마자 힘이 그냥 불끈 나는 그런 느낌인데요. 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희가요 지금
이런 아, 예. 장소를 좀 찾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요 유명한 세방낙조구만. 해가 멋있게 떨어진다는 세방낙조. 이 풍경을 지금 세방낙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세방낙조니까 당연히 세방리로 가야지. 아, 세방리로 가면은 딱 있어요? 네, 세방리로 가면 딱 있어요. 여기네요, 지금. 여기가 세방낙조예요. 한반도 최서 남단에 가장 전망이 좋은 곳. 이게 지금 똑같거든요. 이름이 잠두도래요. 바로 딱 여기 앞에 있습니다. 보이세요? 와, 너무 예쁜데요? 이야. 전망대에 서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진도의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 끝이에요? 푸르렀던 다도해는 황금빛 물결로 옷을 갈아입고 활기찼던 낮과는 또 다른 잔잔하고 낭만적인 일몰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제 사진과 똑같이 섬들 위로 해가 저무는 순간 지금이야 미스터리 진도의 아름다운 비경 세방낙조를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오케이 미스터리의 사진 한 컷 대한민국 이번 미션도 성공 미스터리 대한민국의 숨은 비경을 찾아 떠나는 미스터리 도전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미스터리